듣고 있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맥모닝. 가식으로 한가득 퍼 담은 맥모닝. 어휴, 저기 봐봐, 기절이 간다. 공감돼. 야, 저게 이제는 나는 저런 걸 보면은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공감하면 웃게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못 웃었던 개그 중에 뭐 남편이 일 갔다 오면은 아내가 샤워를 한다. 그럼 남편이 으드드드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그거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저 역시 섹스하면 되지 뭘 저거. 웃겨 이제. 루나는 똥기제 갈고 나왔지요. 루나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가식적인 아빠의 썸네일 좀 찍게. 그래서 우리 루나랑 아침 먹으러 갑니다 지금. 교육, 교육. 자고 있는데. 수면 교육. 교만 붙이면 다 되는 거 알지, 우리나라. 뭐만하면 교육이야. 근데 그게 다 장사가 돼. 방금 실습 교육. 우리가 주말이 다가오면은 밖에 나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버틴 보상이지. 왜냐면은 일주일 내내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살고 있어요. 예, 네,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편집하고 코미디 짜고 오픈마이크 갔다가 집에 와서 유튜브 끌적끌적 보다가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거 반복입니다. 가는 곳이 집, 헬스장, 무대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 집, 집, 집밖에 없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세탁기하고 애 보고 이렇게 주말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항상 요것도 이제 또 패턴이 생기지 않으면 똑같은 데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요거 새로운 곳 찾는 재미가 또 있어요. 이름하여 브런치 서치. 브런치 서치. 브런치 서치. 부서. 그래가지고, 뭘 먹어야지? 야, 이건 평생 동안 잃을 것 같아.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뭐 먹어야지? 저 옆에 쉑쉑버거를 진짜 많이 갑니다, 우리가.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 가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난 쉑쉑 안 갔거든? 너무 비싸고, 한 번 가봤어. 너무 비싼데 양이 적어서 안 갔는데, 여기는 저 쉑쉑 말고 또 괜찮은 브랜드도 있는데, 그게 좀 거리가 있어. 여기 쉑쉑은 바로 해줘. 거기 괜찮아 나는. 근데 여기가 가까워가지고 그 우리가 편의점에 갑니까? 저기 할인마트 빼고 가까우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여기도 좋아요. 여기 해물식당 우리 그때 눈탱이 마실 때 둘이 갔다 천이었나 이천이었나 이천 약 14만원.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충격이 왔냐면은 메뉴에 없는 걸 시켰다가 나는 그냥 먹으면서 아유 대략적으로 뭐 요정도 나오겠지 사람이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계산서 2000 때려 맞으니까 이게 근데 그만큼 맛있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바 그 엄청 핫한 막 축구 경기가 있거나 무슨 이 나라에 축제가 있다 하면 여기서 항상 바글바글하는 바.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살면서 바, 클럽, 디스코테카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작 밤무대를 뛰는 사람인데 밤무대를 즐기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술을 안 먹으니까 자기는 내 옛날에 술 안 먹어도 좋아했어. 아, 그래? 여자가 있잖아. 지금은 또 이제 자기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어. 아, 여자가? 그럼. 지금도. 지금 두 여자지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어떻게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면 술을 못하잖아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주둥이를 털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술 주자에 주둥이야 이게. 여자들은 술에 취하는 줄 알았지만 내 입에 취하는 거였다고. 어휴, 주둥이밖에 없었으니까. 고추도 있지. 아니 그거 결정적으로 못 보여주잖아. 근데 기본 베이스가 깔려주니까 기저에 깔려주니까 자신감이 있지. 멘트를 칠 때도 이게 뭔가 딱 근본적으로 이게 허황된 농담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도 딱 들어왔을 때 뭔가 헉 하는 게 있어. 어디에? 니 짬? 맥모닝. 저거 봐. 저렇게 걸으면은 엎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 같은데? 뭐? 빔 알아? 아 어제 하체 해가지고 아 근데 요즘 하체가 너무 잘 먹어. 아 요거 이제 메트로부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버스지. 메트로부스가 좋은 게 북에서 남을 쭉 이어줘. 우리나라로 치면은 테헤란로 같은 길을 쭉 이어주는 버스라고 생각하면 돼. 2호선? 아니죠. 2호선은 뭔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 여기 아직 그런 순환하는 느낌은 못 받고. 1호선. 아니 테헤란로라고요. 저 사장님. 테헤란로. 테헤란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카지노.
사실 한번 내본 적은 없어. 돈 먹고 돈 먹기인가? 막 맨날에 핀보라. 아, 막 그런가 보네. 노 에스타시오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여기 딱. 그렇지. 우리나라랑 똑같죠? 이런 거. 꼭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잖아. 이게 다 만국 공통이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저게 이제 뭐냐면은 까먹었어. 마드리드 포세이돈 분수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면 아마 저기서 우승 세레모니를 할 거야. 그리고 포세이돈 분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하면 하는데 제 친구 이름이 저게 승리의 여신 니키인가? 아 모르겠다. 여자야? 여자야. 내가 저 가이드를 제작해 놨거든. 스페인 마드리드 가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될지 그거 들으세요. 바르셀로나 가시면 이번에 만든 거 있거든요. 이번 거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요거 관광버스 한번 보세요. 뚜리부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수단으로 괜찮다. 저거는 관광버스는 계속 그 이야기 듣는 맛이 있거든.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근데 멕시코가 도심에서 볼만한 것들이 뭉쳐있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광보다는 이동수단 점적으로 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앙헬탑 갔다가 소칼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타면 된다. 왜냐면은 저기 루트가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탔다가 꼬요아깐 루트 한번 가보자 했는데 진짜 가는 길이 그냥 이런 도로야. 맞아, 그냥 뭐 없어. 그냥 전철 타고 그냥 택시 타고 가는 느낌이야. 근데 2층이다 보니까 이게 태양볕을 계속 내려쬐니까 우리 그때 그냥 먼지 다. 그래서 그냥 이동수단이라는 생각으로 타면 좋을 것 같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첫 번째 분수가 우리가 살던 집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분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를 엉덩이 공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보세요. 저 빛나는 엉덩이. 윤주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큰 머리가 더 눈에 띄었는데 엉덩이가 눈에 띄지 않나? 아 그래? 티버이 딱 돼있어 근육이. 내 엉덩이랑 닮았네. 내 엉덩이. 내 엉덩이 하나는 죽이지. 저기는 파르케 데 리오 데 하네이루. 그 리오 데 하네이루가 그것이기 봐. 브라질의 그 하네이루가 있잖아요. 브라질 리오 데 하네이루 여기서. 예? 얘 뭐라고요? 리오 데. 발음 하나 꼭꼭꼭 씹으면서. 아까 갑자기 삼바가 떠올라서. 쟤 뭐해? 쟤 뭐하고 있어? 미어캣이 여기 한 마리가 있네. 뭐해 너 여기서? 뭐하냐? 얘는 왜 묶여 있구나. 얘는 털이 없어서 옷을 입고 있네. 만져보고 싶다. 피지인가 점인가? 원래 이런 스타일일걸? 검버섯이네. 나도 이제 점점 생겨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웃기네. 공감이 돼서. 여기 개들이 많아. 여기 봐봐. 개 모임하고 있어. 재밌는 걸 발견했어. 개미 행렬. 와, 알 옮기는 건가? 이사 가나 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사 가나 봐. 다 아래로 가는 애들이 이 쌀알 같은 걸 물고 있어.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먹지? 어디 가지? 아, 오랜만에 저기 크로아상이나 가볼까? 이게 사실 그 매주 새로운 집을 찾는다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맨날 먹는 게 없어졌네? 이게 아침 메뉴인가 보다. 그지, 아침이니까. 난감한데? 저는 요게 그게 맛있는데. 아 교촌 허니콤보 맛있겠다 해서 딱 갔는데 앉았는데 없대. 레드콤보 먹어야 돼. Hola, aquí tenía otro croissant. Ya solo manejo el de huevo revuelto. Ah, sí tenía, ¿no? De jamón york. Ah, ya no. Ya no. Ah, 그거 봐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 이게 크루아상이 이거 말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확실히 그 손이 많이 갔나? 아니면 사장이 바꿨을 수도 있어. 이거 팔고. 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샀나 보다. 옆에랑 테이블이 똑같아. 그냥 그때 우리 왔을 때는 여기가 공사 중이었었는데. 크루아상이랑. 오우, 오믈렛 이거 맛있겠다잉. 일단 오믈렛부터 썰어가지고 크림에 버섯. 저거 진짜 맛있다. 괜찮네. 아보카도에 치즈, 허접한 베이컨. 진짜 맛있어. 크루아상 맛집이야. 내가 찾던 메뉴네. 근데 여기서 하모니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잘 먹었다. 크루아상 맛집이야. 아삭아삭하니 잘 만들었어. 그냥 나 공항에서 나갈 때마다 맨날 그 비행기 내려서 나갈 때 사람들 이렇게 문 있잖아.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괜히 걔 인사한다. 그래.
넌 서로 몰라. 그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인사하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아 옆에 사람 있나 보다. 혼자 몰카 찍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 그냥 왔어. 앞에 보는 사람들도 기다리면서 아 저 사람도 옆에 친구 왔나 보다, 가족 왔나 보다. 그런 생각조차 안 하지. 자기 기다릴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지 사실은. 야, 또 팁이다, 꿀팁이다. 이런 게 바로 무대 공포증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이런 게. 어쨌든 나는 내가 시선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부끄러워. 왜냐면 연기야 이게. 진짜 연기인데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거든. 그 순간 그런 거를 경험하면 이제 무대 공포증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지. 어때요? 무대에 안 서는 사람이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 걸 나한테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런 게 바로 인사이트. 요즘 많이 하더만. 이렇게 해야 인사이트가 열려요. 미팅 날짜를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우리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서 우리 디벨롭해서 플러팅 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한번 넓혀봐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또 집에 갈까요? 아니요. 그럼 뭐? 커피 마시러. 요건 뭐죠? 커피요. 요. 두 번째 커피요. 하루에 커피는 네 잔 마실 수 있어요.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3.5잔 아닌가요? 딱 펴보세요. 이거 사람들도 봐야 돼. 봐봐. 펼치고 있어, 봐. 이걸 모를 수도 있는데, 비교해줘. 손이 길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새끼. 나머지 손가락 나랑 똑같은데, 새끼가 뭘. 세게 잡지 마. 주름 생긴단 말이야. 야 이런 건 또 처음 봐. 세게 잡지 마 주름 생긴단 말이지. 아니 봐봐 세게 아까 좀 잡아봐. 이렇게 잡았어 뭐. 그래. 어. 어디에 주름이 생겨? 뒤로 해봐. 뒤를 봐봐. 여기 딱 개선남. 걷질 마 그러면 발목에 주름 생기니까. 얼마 한 3만 원 나왔나요? 팁까지 하면 4만 원이네. 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압구정에 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근데 일상은 아니에요. 일상은 이게. Gracias.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격을 잘 안 봅니다. 그냥 카드가 저 사람 손에 있고 각자의 소비 패턴이란 게 있는데 안 맞았거든요. 애초에 만들. 근데 사실 지금도 안 맞긴 해요. 왜냐면 애초에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저의 소비 패턴을 강요하기에는 저에게 해준 게 너무 크잖아요. 일단 인원에 따라와 준 게 일단 크기 때문에 저는 아 오케이 안 봐 해서 마지막 이 최종 한 달의 값만 봐요. 값만 이 한 끼 4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 한 달 지출에 딱 파묻히는 순간 이게 어쨌든 몇 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항목은 안 보고 그냥 한만 봅니다. 한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마시러 간다고? 대답도 안 신나고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느낌 봐봐요. 네. 느낌 있어요? 카페인가? 아니야 여기는 이제 저택을 리모델링해서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나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나무 행위예술. 행위예술 나무가 직접 했네. 나무가 저거는 머리. 어 저 손도 있네. 이거는 머리, 손. 아니 진짜 찐 나무였어. 찐 나무를 봐. 어 나무야? 어머. 안녕. 안녕. 어 얘는 목줄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였네. 진짜 착하다. 안녕. 어 주인을 그냥 기다리라고. 아 저 아줌마가 주인인가 봐. 아 너 써? 아 너. 와 내 목줄 없으면 기다리네. 목줄 한... 진짜 착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목줄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누가 데려와? 아니 목줄 안 했어요. 불편해요. 혹시 불편충이세요? 어 네. 불편충. 불편충. 저도 불편충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와 여기를 배나 혹은 애견인으로서 비교를 하자면은 이 나라가 훨씬 난 것 같다. 아 맞아. 일단 개 입장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게 눈에 띄고. 맞아. 스트레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때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개랑 잡고 줄을 잡고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응. 근데 개가 갑자기 달려든 거야 걔한테. 아~ 다행히 줄이 있으니까 땡겼지. 응. 개들은 와와와 했지. 응. 근데 이 앉아 있었던 아줌마 갑자기 응. 아 줄을 더 바짝 땡기고 다녀야지 하면서 소리 지르고 여기도 있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소래 평화롭다가
부딪히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불같이 화를 안 내려고 삭히면서 배려하잖아 그냥.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배려가 아니라 이제 눈치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는 이게 눈치인 순간 배려하면서 중얼중얼거려.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거를 좀 많이 본다. 이게 좀 사람 성향 차이인 것도 같아. 그냥 이런 거 이제 장단이 있는 건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그냥 표면으로 노출 이렇게 바로바로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바로바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예. 근데 이것도 멕시코 전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존 얘기입니다. 그냥 내 의견이다. 이거 봐 나도 또 눈치 보네.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 의견입니다를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마치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는 느낌이네. 다음 카페는 저기 여기? 이거 컴퓨터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여기 소점 카페. 책 안 읽잖아요. 아 이거로 매력 있지. 아, 신났네 오늘. 이게 메뉴판이야. 계신기. 우와 일일이 파는 거야? 와 이게 자 이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찍어가지고 저 사주세요. 아 이게 라이브였어야 되네. 근데 신기하다. 와 이게 메뉴판이야. 아니 근데 인식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육면을 줬나 보네. 육면 다시 도해보라고. 이게 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왜 안 되지 근데? 색깔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아 몇 명 와가지고 여기 팠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인식 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메뉴판이 아니라 이거는 신기하게 이 매장의 음악을 내가 고를 수 있어. El que la música que quieres escuchar. 아 이렇게 해서 고를 수 있는 거야. 와 좋다. 신기하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다? 지금 이 정도 데시벨? 나 낼 수 없어. 심지어 카페도 요즘은 그 카공족이라고 해서 조용히 해야 되는 분위기 만드는 데가 있대요. 암암리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탐임탐사 있는데 3층은 다 카페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거기서는 막 조용해야 되는 거야. 이미 암암리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보이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 가면은? 공식적으로 내주는 데도 있겠지?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공지가 붙여져 있어. 뭐라고? 조용히.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냥 공식 그렇게 그 점주가 선언을 하는 게. 근데 점주도 고민 많겠다. 어 이게 카공족이 많을지 일반 손님들이 많을지 그러니까 누가 더 수지타산이 맞을지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는 그냥 후딱후딱 먹고 가면 사라져버리니까. 아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나도 여기서 나는 그러면 오늘 카편족 카페에서 편집하기 족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돼. 왜 이미 노래도 나오고 뭐 여기 사람들도 떠들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오우야 야 이거 거의 이거 야 먹을 수 있겠냐 이거? 이거 개무거워 지금. 이 두께 봐봐. 알지 이 두께가 이게 마실 때는 좋아. 촉감이 좋아 이 두께가 나도. 근데 이건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내가 탄 거래요. 뭔데? 아 조용해야 들리네. 이거 퀸 아니야? 맞아. 내 노래도 들어봐. 내 노래 그 나는 노래를 좋아하지. 자 피냐콜라다. 피냐콜라는 코코가 안 들어가. 체리의 이 먹먹한 맛. 이 체리의 이 뚜렷하게 맛없지 않은 맛. 역시 플라스틱 빨대가 최고야. 맞아. 근데 나는 좀 한국 이번 한국 충격 먹었던 게 빨대가 다 종이 빨대인데 배달 시키니까 다 플라스틱 통에 오더라고. 통도 종이로 돼야 되지 않나. 아 그리고 개웃겼던 게 스타벅스 빨대가 종인데 오는 길에 스타벅스 종주국 미국을 경유했는데 이 새끼들 플라스틱 쓰고 있어. 우리는 종이 쓰게 만들고 쥐들은. 이게 나 좀 웃기더라. 살롯. 됐다. 그렇지 마지막에 탁 엔터. 굳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DJ들도 괜히 이렇게 한 게 있대. 어쨌든 아 와 벌써 몇 시야. 와 배터리 다 닳았다 시계. 5시 맥모닝인데 맥 이브닝이 돼버렸네. 보세요 날씨도 꾸물꾸물해. 와 4시간 연장으로 앉아가지고 풀로 집중해서 편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맥모닝 마무리하고 아 공연 준비하러 가야지 이제. 오늘은 근데 공연이 다행히도 9시 반에 있어가지고 이거 업로드하는데 한 10분 더 걸려서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바로 만나게 될 거고 요거는 뭐
언젠간 또 만나겠죠. 이것도 편집 무한 굴레. 편집하는 걸 찍은 걸 편집해서 올려서 또 그걸 찍어서 업로드해서 올리고 편집한 걸 찍은 거를 업로드했는 오랜만에 그 무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출이었다. 아, 근데 오늘 완전 주말이 아니라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주말에 입구라 가지고 아직 완전히 그게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라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 하지만 이렇게 좀 뭐냐 렐라카도 이렇게 좀 풀리면서 일하는 게 섞이는 그 목요일이 좀 그러지 않나 다들 목클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에이, 그러면 또 다음 맥모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브로토. 안녕 루나.